이거 어때요? 이거 모델링을 아 디자인이 좀 약해. 근데 디자이너인데 디자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제가 오늘 정 12면체를 만들 텐데요. 이거 제가 만드는 방법이 좀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정 12면체 자체가. 일본이세요? 이거 완전 글로벌한 방송이 됐는데? 일본은 그러면 이게 속도나 이게 딜레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네. 와, 그래도 한 10초 정도는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도 그죠? 멀리서도 들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새 창을 열어서 그려봐야겠어요. 혹시 그 아키님은 이거 정 12면체 그 모듈이 글래스오퍼나 이런 데서 그려지나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정 12면체인데, 런치박스에 애드온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건 정확하겠죠? 이게 제가 조금 있다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확대를 계속 해보면 이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네, 이 부분인데 확대를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그 톨러런스 수치 이하인 것 같아요. 다 웰드나 뭐 조인이 다 되거든요. 다 되는데. 네, 어쨌든 제가 잘은 몰라서 이게 아무래도 정 12면체 이런 게 수학적인 개념이 좀 있어야 좀 이해를 할 텐데 네, 문제 없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가 뭐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오는 12면체는 아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긋나 있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어긋나 있는 그런 정 12면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 12면체에서 이제 이렇게 뾰족 뿔 모양을 달면 제가 그 이미지 소개시켜 드렸던 거,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만들어서 카페에 소개했던 그별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정 12면체에서 네, 모양이 나가거든요. 여기 카페에 보면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 게요 모듈 나오는 게 가운데가 이렇게 정 12면체고 고개 이렇게 뾰족하게 삐져나오는
그래서 오늘 요 모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근데 사실 오늘은 약간 도형에 대한 이해? 그게 좀 필요하신 것 같고, 오늘 쓸 게 아마 요거, 예, offset curve on surface, 뭐 이런 거.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예전에 했던 거라서 사실 조금 준비를 오늘 좀 덜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딱딱 들어봤지는 좀 않을 텐데 어쨌든 한번 보세요.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기는 아니구나. 다른 데서 그려야지. 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다각형의 폴리곤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예, 폴리곤에서 이제 0 클릭하고 0을 입력하고 하면 센터에 생기죠. 네, 아 잠시만요. 다시 한번. 먼저 폴리곤 하기 전에 이 그 사이드 개수를 5 하고 엔터 쳐주시면 5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각형이고. 그다음에 0을 한번 쓰고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가운데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해주고 제가 저 점까지의 거리를 네 200으로 할게요. 네, 200. 그리고 엔터. 아, 다시 한번. 어디 갔어? 네, 영어 다시 하고. 네,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정 오면체가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형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좀 헷갈리시는데 제가 이걸 만든 걸 좀 부셔 볼게요. 정 12면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있는 얘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를 센터로 이렇게 싹 돌죠. 요렇게. 네, 요렇게 도는데, 이면도 결국은 이걸 중심으로 요렇게 돌면서 서로 만나는 이 지점에서 이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오각형을 만들어서 요렇게 세우고, 요렇게 세웠을 때 만나는 이 지점만 잘 찾으면 나머지는, 예, 이제 다섯 개를 요렇게 어레이에서 복사하면 예, 요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를 네, 복사해서 이렇게 뒤집어 놓기만 하면 나머지는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면 정 12면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선 여기 있는 선에서 네, 연장선에서 만나는 요 지점에 이제 그 별 모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여기가 결국은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점 원래 누워있던 게 요 점이 얘랑 만나는 거니까 여기서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먼저 미러를 하나 해보고요. 이렇게 미러
그 다음에 얘가 얘를 축으로 돌면 이 부분에 있는 점이 도는 궤적은 어떻게 생겼냐면 점이 움직이는 궤적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죄송합니다. 요게 아니고 네, 요 축을 중심으로 네, 요 축을 중심으로 90도 요렇게 꺾여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축을 중심으로 이 점이 그 360도를 돌면 생기는 궤적이 이거죠. 네, 펩시맨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서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얘 이제 요 면에서 만나는 애는 또 미러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예, 교차시킵니다. 네, 아 미러를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요걸 중심으로 도는 궤적이 여기랑 여기를 연결하면 생기는 이 원에서 얘를 수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90도. 그럼 이제 요 부분 만나는 이 교차점 있죠? 요 교차점. 이 교차점이 바로 얘하고 얘가 일어서서 만나는 점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라인을 제가 요렇게 그려보면 인터섹트 되는 요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요 라인이랑 이 라인이 여기까지 가는 라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방법은 네, 그러니까 톨러런스 수치에서 보면 가장 정밀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얘랑 가장 거의 정밀하게 만나는 거를 제가 본 것 중에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요 라인을 기준으로 어레이에서 이렇게 해서 5개 그 다음에 360도 해주면 생기는 이 점 네, 이 점을 갖고 이제 또 이렇게 이어주는 게 가장 그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네, 쉬운 방법으로는 얘를 그냥 이렇게 세우면 돼요. 여기에다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로테이트 3D가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랑 이 여기를 기준으로 점은 여기 있는 쿼드점 네, 쿼드점 클릭하고 쭉 돌려서 인터섹트가 나오면 인터섹트 노드점에서 클릭해주면 얘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세운 거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이게 거의 끝인데 예, 오각형 만드는 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이 두 라인은 어떻게 그린 거냐면 요 꼭지점에서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예, 미드점에서 만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원의 센터점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예,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 여기서 요 미드점 한번 그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 이제 이게 센터점인데 네, 요거리 다 같겠죠. 이게 네, 삼각형 아닌가?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다시 폴라 어레이로 얘를 선택하고 해야죠. 자, 폴라 어레이로 센터점을 클릭하고 5개 확인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얘하고 여기 있는 밑에 네, 요거랑 다 선택하고 네, Surface from Planar Curve를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면이 생기죠. 얘 방향 면만 뒤집어주면 면 방향 뒤집어주는 거 클릭해서 클릭하고 엔터.
그러면은 얘가 정 12면체 밑부분이 완성이 됐는데 제가 아까 좀 이상하다고 했던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개념상으로는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확대를 계속 해보면 이 모서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 제 추측은 아 저 차이를 디스턴스로 제지나? 이거 제지일까요? 이거? 이걸로 해볼까? 이게 엄청나게 확대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안 나오는 거죠?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가 못 재는 건 여기 지금 보시면 톨러런스 수치로 보면 어? 그려졌나? 제 휠 돌리는 거 보이시죠? 0.00이래요. 분명히 우리 눈에는 여기가 벌어져 있는데 얘가 0.00 이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재질 못하는 거죠. 네, 어쨌든 사실은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오차가 네, 예, 그쵸. 맞아요.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닌데 만든 사람 입장에서 좀 뭔가 잘못 만든 기분이 자꾸 들더라고요. 예, 제가 이 차이가 이제 왜 생기는지가 사실은 뭐 오늘 뭐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해하실 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원과 원의 교차점. 네.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런 거는 크게 별 문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로 그러니까 그 톨러런스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떨어졌지. 뭐 정확한 수치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과 원을 이렇게 네네 그쵸 예, 톨러런스 이내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원과 원의 그 센터 교차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찾다 보면 톨러런스 이하의 수치에서 숫자가 정해지거나 아니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파이 같이 3.14 막 연속되는 그런 숫자 그걸 무리수라고 하나요? 무슨 수라고 그러지 그거? 아무튼 그런 숫자여서 아마 정확하게 이렇게 그걸 그런 숫자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뭐 점을 찍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것들 나누는 것도 결국은 좀 잘 안 나눠진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뭐 참고로 뭐 스케치업이나 라이노 이런 데에서 그 유튜브 가셔가지고 이 정 12면체를 물론 이제 정 12면체 영문으로 아래쪽은 붙어있겠죠. 예, 아래쪽은 아마 큰 문제가 없겠죠. 예, 아래쪽은 확대했는데 별 문제 없는 거 보니까 아래쪽은 붙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각도가 황금빈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있는 제가 여기서 요렇게 해서 사각형 그리는 요 비례 요게 황금빈 것 같던데, 예. 이상한데? 이거 황금이 아닌 것 같은데? 요건가? 뭐, 골든 스케일, 그, 스케치업에서 골든 스케일, 뭐 해서, 뭐, 뭐, 이렇게 그려놓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 정, 12면체를. 근데 그것도 결국은, 네,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 12면체 그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만드는 게. 근데 글래스호퍼로 하면 진짜 정확한가? 궁금하긴 하다. 네, 안 해봤으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일단은 하나의 그 모듈을 만들었고요. 제가 얘네는 감춰놓고 이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부부 얘를 센터로 좀 옮기겠습니다.
디드 스냅 켜고, 네, 이렇게. 자, 여기서, 뭐, 라인을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그리면 되지, 참. 자, 제가 라인을 하나 그릴 건데요. 네, 여기 모서리에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 라인을 스케일 버튼, 여기 있는 요 스케일 있잖아요. 요걸 쭉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죠. 이때 쉬프트 버튼 누르고 쭉 늘리면 그대로 늘어나요. 요렇게. 네, 요렇게. 그리고 얘를 폴라워 레이로 다시, 아, 또 센터점을 괜히 또 지웠네. 요렇게. 이렇게. 자, 요 커브를 또 폴라워 레이로 센터점을 잡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이 교차되는, 네, 지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역시, 인터섹트, 점, 여기 점, 여기 점 라인을 그려주면, 네, 요 라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요렇게. 그럼 여기도 역시, 면을 채워주시면 이런 면이 나오겠죠. 요것도 면 방향 바꿔줄게요. 바깥으로. 아이고. 얘 면을 선택하고 면 방향을 바꿔주고 얘를 역시 또 플라워 레이 클릭 클릭 클릭. 아까 입력된 값이 있으니까 그냥 엔터만 계속 치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오늘 시간 안에 잘하면 못하겠다. 자,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얘는 또 마찬가지로 아까랑 또 똑같은 거죠. 얘에다가 돌리는 거 오른쪽 버튼 크게 누르고 여기 클릭해 주시고, 어이구 또 잘못 클릭. 여기, 여기 쭉 잡고, 네,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헐, 자꾸 왜 그러죠? 실수를 계속하네요. 미러를 한 다음에 해야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잡고, 요거 오른쪽 클릭해서, 사실은 이게 오늘은 그 모델링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조형물의 어떤 형태가 가진 특성을 잘 활용해서 그린다는 것, 그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한 건 아닌데. 자, 이렇게 하시고 역시 플라워 레이 이러면 다 됐죠. 요렇게 하면 이제 별 모양이 다 됐는데 요 안쪽 면은 이제 다른 데로 옮겨 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별도 요 선도 이렇게 옮겨 놔 볼게요. 그래서 얘를 위로 복사해 주시고 한 방향으로 90도 돌릴 때 쉬프트키 누르시면 이제 정확하게 돌려 돌려지고 180도로 정확하게 돌려지면 이 부분 클릭해서 여기다 놓고, 네, 이러면 이제 별 모양이, 예,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 조인 눌러주시면, 네, 별 모양이 나왔죠. 아, 지금 그 채팅창의 느낌은 왠지 채팅창의 이 느낌 있죠? 예, 여러분이 아무런 키보드를 안 치셨는데도 느낌이 뭐냐면, 쟤 뭐 하는 걸까? 이런 표정인 것 같아.
대충 요 모양 이해 가셨나요? 만드는 방법? 그쵸. 토너런스 이하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또 평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면으로 나오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평면이 아닐 수도. 근데 이게 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린이랑 같은 것 같아, 나는 느낌이. 저는 블린이랑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했던 모델링을 가지고 뭔가 평면 작업을 뭐 이렇게 로컬 평면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어떤 작업들을 하다가 그게 이제 오류가 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안 되냐면 얘가 이게 평면이 아니라고 인식해서 가끔 여기에 뚫린 면을 이거, 서페이스 프롬 플래너 커브로 해서 작업할 때 톨러런스 수치 안쪽으로, 그러니까 0.01mm가 들어와 버리면 나누고 빼고 더하다가, 그래서 여기 더하다가 여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플래너 커브로 면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정십면체 또는 이제 이런 그 작업들을 할때 생각대로, 원래 개념상으로는 사실 이게 맞는데 그 방법대로 해서 만들었을 때이 컴퓨터가 이걸 구현을 못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톨러런스에서 그런 수치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듈 만드는 걸로 이제 넘어가야 될 텐데, 모듈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별이 이걸로 만든 거예요. 네, 사실은 그때는 사실 이렇게 라인으로 만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별 모양 만들려고 했는데 모양 만드는 게헐 어려워서 맥스로 갔다가, 맥스 같은 경우에 맥스에 이제 이런 기본 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맥스로 갔다가 또 스케치업으로 변환했다가 그걸 또 라이너에서 가져와가지고 메쉬를 라인을 막 직접 그려가지고 만들고 그랬었어요. 아무래도 좀더 부정확했겠죠, 사실은. 그 맥스에 보면 있어요. 한번 뭐 클릭해볼까요? 맥스에 어떤 게 있는지. 맥스는 이거 못 만들어요. 맥스 제가 만든 이 방법대로는 맥스는 아마 만들어주긴 하겠다. 이거보다 더 부정확하게. 걔는 그냥 임의로 점을 막 붙여버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만들 수는 있는데 아마도 이제. 맥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익스텐 니드 프리미티브즈에 젠콘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 프리즘? 프리즘도 아니다. 스타인가? 옛날에 알았는데. 호스도 아니고. 아, 히드락? 이건가 보다. 여기서 이 스타, 요 스타인가? 요거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 있는 요점 있죠? 요점 선으로 다 이어서 만들면 아마 나올걸요? 아, 이건가? 두 번째 거? 아, 이건가 보다. 지금 여기 별 모양 있죠?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늘리나? 아, 이건가? 네, 어쨌든, 뭐, 요렇게 해서 만들면 나오긴 나와요. 아무튼 뭐, 이게 우리 맥스 하는 거 아니니까. 아,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그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우선 얘를 다 들고서 하긴 좀 힘드니까 요거 뽀개 가지고 이 위에부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위에 모듈. 자, 이렇게 해서 조인 한번 해주고,
조인한 다음에 얘를 챔버로 요 그 챔퍼 주는 거 있잖아요. 얘로 요 부분만 다 잡아요. 잡아서 아, 네. 여기서 챔퍼로 한 5 정도 줄까? 2? 한번 해보죠. 뭐 어떻게 나오나. 아, 이렇게 나오. 잠시만요. 다시 챔퍼 해주고 예, 5 하고 엔터 다 잡고 엔터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거리가 어떻게 되나. 아이고, 다시 한번. 네, 여기서 여기 거리 예, 5.26 정도 나오네요. 네, 사실 이 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 요 스케일로 거리를 맞춰서 다시 조절할 거기 때문에 우선 이제 보기만 보기 좋으라고 좀 더 크게 할게요. 다시 챔퍼 하고 10 엔터 얘 다 잡고 엔터 엔터 그럼 요렇게 나오죠. 네, 요렇게 나오는데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자 익스플로드를 또 해주고 참 생각보다 어렵게 만들었죠. 별 그걸 뭘 하겠다고 별을 만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요 센터점을 꼭 가지고 이렇게 한번 늘려볼게요. 네. 센터점을 안 가져가도 되나? 요거, 잠깐만요. 요거를 스케일 잡고 똑같이 또 늘려주면 이 면에서 쭉 늘어나겠죠? 아, 있어야겠다. 네. 요렇게 해주고, 지금, 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요거. 예. 아, 여기 하나 더 그릴게요. 헷갈려서. 네, 여기까지 다 잡고 추가 선택인 시프트죠. 네, 이렇게 잡고 얘를 스케일로 또 늘려요. 스케일을 쭉 늘리면서 시프트 키를 눌러주면 네, 완전히 그 예, 크게 변하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네, 여기 클릭하고 엔터 해버리면 요런 형태 나오겠죠? 네, 요렇게 해주시고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얘를 기준으로 다 선택한 다음에 우리 인터섹트 선 찾는 거 예, 오브젝트 인터섹트 인터섹션 요거 클릭해주면 여기 선이 생겨요. 네, 이 선이 중요해요. 자, 얘를 기준으로 이 면들을 다 자를 거예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스플릿 버튼 눌러주고 다시 선을 다 선택하고 엔터 해주면 착한 라이노가 다 잘라주죠. 네, 아주 예쁘게 라이노가 다 잘라줬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네, 대충 오늘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리가 그래서 그 거리를 정확하게 찾으려면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만 찾아서 돌리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게 다 지우죠. 자, 이렇게 하시면서 아마 여기서 오류가 조금씩 날 거예요. 확대해보면 여기도 센터점이 아닐 거예요. 아, 왜 근데 이런 톨러런스 수치 안쪽인데도 나는 이런 데에 집착하는지. 예전에는 모델링이 잘 안 됐어가지고 이런 거에 의해서. 자, 거리를 한번 재볼까요? 여기인가? 어딨지? 예, 여기 있네요.
자, 꼭지점은 여길 거고, 예, 얼마만큼까지 내가 라인을 만들고 싶은지, 그거는, 요걸 가지고 라인을, 이 점을 갖고 클릭해서, 자, 이 방향 지금 숫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가운데, 마우스 포인트 따라서 가운데 이렇게 쭉 따라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길이. 그래서 뭐 한 100 정도 그냥 쉽게 해보겠습니다. 좀 길려나? 아, 100은 좀 길 것 같아. 60, 엔터. 하면 이제 점이 찍히죠? 요렇게. 네, 그러면, 네, 점이 여기 있는데. 얘 왜 꺾여있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지우고. 클릭. 길이 60, 엔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잠시만요. 제가 조금 왜 이렇게 나올까요? 아, 이게 연장선으로 나왔구나. 이쪽으로. 하하하. 자, 그래서 뭐 별건 아닌데 뭐 그리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요 라인을 타고, 스냅이, 그, 여기, 스마트 트랙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지? 60이었나? 예, 네, 요렇게. 이렇게 해주면, 예, 네, 원으로 해서, 여기까지 가는, 이 선이 생겼죠? 이 선을 기준으로 얘를 잘라버리면 돼요. 트림. 얘를 트림 누르고, 얘 잘라버리면, 이렇게 잘리겠죠. 네, 이렇게 됐네요. 아, 이거 하나 얻으려고 지금 뭐 어디를 돌아다닌 거야 지금, 그쵸? 네, 이거 하나 얻으려고 요 모양 하나. 그리고 여기서 다시 폴라오레이. 네, 제가 하는 방법이 당연히, 예, 엉뚱할 수도 있는데 잘 몰라서, 네, 그런 거니까 혹시 제대로 된 모양을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아시면 대충 이제 조금 보이죠? 예, 요 모양으로 어떻게 그렸는지. 자,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어쨌든, 요렇게, 된다는 거고, 요거 다시 지우고, 다시 지우고, 네, 우리 참, 이거 맥스로 그리려면, 아우, 힘들어. 생각만 해도. 여기서, 정사각형이어야 하니까, 네, 정사각형이어야 하니까, 여기 있는 요 수치 있죠? 예, 네, 1점, 지금 88로 돼 있는데, 15.88? 제 생각에는, 여기서, 15.88로 하는 것보다, 스케일에서, 스케일, 네, 요 스케일. 아, 먼저 우선 클릭하고 스케일 버튼 클릭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5 해주면 15로 작아지겠죠?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숫자를 딱 정확하게 정수로 맞췄는데, 네, 물론 사실 저렇게 스케일 변화하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스케일 변화를 주면 아무래도 곱하고 나누다 보면 얘가 그 비례에 의해서 나누고 곱하다 보니까 숫자가 아마 똑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이번에는 이걸 해도 되는구나. 그쵸? 이쪽으로 delete 요거를 yes를 해놓으면 만들어지면서 합쳐지죠. 변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네, 마이너스 방향이네요. 마이너스 15 하면 여기가 정사각형 나오겠죠? 네, 제가 설명이 좀 잘 안 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모양이 하도 그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만든 김에 이것까지 만들고 하죠. 아, 한 번에 복사를 다 할 거면 익스플로드 자 잠시만요. 여기서 네 잠깐만 요 옵셋 하는 게 뭐였지? 먼저 예 클릭하고 엔터 옵셋 옵셋 아 라인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요 안쪽으로 옵셋 1mm 넉넉하게 네 요렇게 해주면 이게 문제인데 여기가 얘가 여기를 나눠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면을 스플릿 여기 클릭 엔터 쳤을 때 나눠졌다. 쪼개졌네. 에이 안 쪼개졌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변화의 변화를 거치다 보니까 여기서 옵셋 했을 때 이 평면을 잘못 잡아서 얘가 이 면이 여기 옵셋된 이 라인이 사실 이 평면을 자르지 못했었거든요. 저번에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요 평면이 옵셋까지 명령을 주려면 이 평면이 요 안쪽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 여기서 다시 면으로 이렇게 쭉 뺄 때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또 입력을 네, 해줄 겁니다. 마이너스 20 엔터. 그러면 이제 이게 2cm가 나온 거죠. 그다음에 얘하고 이제 다 불린 네, 요거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폴라 어레이 클릭 센터 클릭 엔터 네 그러면 됐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 얘를요 그 부울린으로 해버리면 이 부분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예, 좀 예쁘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할 거예요. 하나 복사 이제 뭐 했는데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일단 부울린 됐죠? 이게 뭐 쉽게 합치겠죠. 이 정도는 익스플로드 해서 요거 지우고 얘 지우고 여러분 비웃는 건 아니죠? 지금 이렇게 억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종이 공작하는 것 같아. 정말 라이노의 세계 이렇게 모델링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 15년 모델 3D 모델링을 시작한 이후로 별의별 꼼수를 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어. 성공했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거 하나 성공한 거네요. 웃기죠? 네 요거 하나 만들겠다고 지금 45분 뭐 한 15분 빼고 30분 동안 요거 하나 만들었죠. 대략 좀 이해되시나요? 이런 지금까지의 과정이 어떤 그 느낌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사실 제가 요즘 가르치는 그 학생들이나 이제 뭐 좀 이런 거 모델 이런 걸 배우시려는 분들한테 사실 제일 조금 뭐 안타까운 점 하나는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당연히 어려운데 이게 결국 입체에 대한 이 어떤 더하고 빼고 막 오려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좀 입체를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조금 너무 어떤 버튼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편해져서 예 그래서 조금은 좀 머리를 아 요 모양을 어떻게 하면 좀 바꾸면 그 모양으로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입체적인 어떤 그런 사고들을 좀 해주시면 정말 입체적인 사고죠. 이건 직관적인 입체적인 사고. 그래서 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요 부분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제 이게 모듈 하나고 나머지 모듈은 이제 이 지금 얘는 다섯 개짜리인데 여기 이 중간은 이제 여섯 개짜리가 나오겠죠. 여기 요 모듈. 그래서 요 모듈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요런 선들을 뭐라고 하죠? 기준님? 그 아키님? 어쨌든 요 선 안 보이는 거는 여기 보시면 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아 show surface 예 아이소 커브 예 요 아이소 커브를 이렇게 그려 하면 여기 안 보이죠? 정신없던 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네 여기 있는 요 모듈을 한번 해보려고 할 건데 이게 모델링 팁인데 보시면 x y 정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그다음에 여기 자주색인가 그런 라인 하나 있고 그 정축으로 있는 데에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듈이 요기 모듈 다섯 개 중에 사실 정확하게 정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는 얘잖아요. 얘 요 라인에 있는 애 요 라인에 있는 이런 애들의 모듈을 이렇게 수정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예 요렇게 돼 있는 이 녹색 축에서 보면 얘는 어긋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팁은 팁인데 이렇게 정축으로 만나는 이런 부분들을 모델링을 수정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자 요렇게 있는 여섯 개 네 요걸 가지고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쏙 빼주고 네 얘는 뭐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인 해주고 아까처럼 챔퍼 요거 클릭해주고 네 요거 다 선택해서 엔터 이렇게 나오겠죠. 네 여기 요거 두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까처럼 스케일로 다시 줄이면거나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한번 이제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요기 챔버랑 이 거리가 같은지 한번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생각해보니까 그 부분을 확인 안 하면 네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네 요거 잠깐만 지금 보면 요거 사이즈가 예 네, 요거 사이즈 요거 사이즈 다 한 세트니까 요거 두 개만 맞으면 되겠네요. 보니까 대충 예, 맞는 것 같아요. 재볼게요. 그쵸? 10으로 되죠? 5, 1 네 맞네요. 똑같네요. 아 이거를 또 우리의 맥스는 또 챔버를 또 다르게 하죠. 여기랑 여기를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네. 예 네, 문제가 생겼네요. 예 네, 이렇게 요 방향이 지금 다르죠. 네 요 방향이 자 그러나 네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문제라고 얘기한 건 예 지금 여기 나가는 이 별의 요 라인의 방향이 이렇게 어긋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 어긋나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원래는 이걸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예, 이걸 기준으로 했는데 챔버를 하면서 이 방향은 안쪽으로 챔버가 꺾이고 얘도 이렇게 안쪽으로 챔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어긋나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해결하는 것까지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별건 없습니다. 그냥 얘하고 챔버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익스플로드 예. 자, 기준이, 네. 여기서,
늘어나주면, 요렇게 늘어나주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시 한 번. 요렇게 늘어나주면, 얘랑요,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아,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여기서, 센터점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여기 기준을, 기준이 변하지 말라고. 아, 제가 자꾸 기준 하니까. 아, 갑자기 한기준님이, 탱, 보여서. 느낌이, 예, 꼭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지, 명사인데 이름이 자기 명사와 같으면 자기는 고유 명사지만 누가 막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을 것 같아서. 자, 다시 한번 엉뚱한 얘기였고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아, 조인이 안 됐지 또. 잡고 챔버 엔터, 엔터. 저는 이제, 아까 별 모양 보시면, 별 모양 했을 때, 요 안쪽에 있는 이 라인 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상관은 없지만, 요 안쪽에 있는 얘 라인 갖고서 기준을 잡아서, 얘를, 얘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늘려요. 그래서 얘를, 네, 얘를요, 재밌는 건, 어디 갔어? 플라우레이, 여기. 이거 그냥 돌려버리면 돼요. 잡고 엔터, 엔터, 엔터 해주시면 내가 뭐 한 거지? 잠시만요. 아이고, 네, 잘못 생각했네요. 얘도 같이 늘려줘야겠죠? 네, 이렇게. 여기서 구구구 잠깐만. 왜 이러지? 바보같이. 여긴 이게 있는데, 뭐, 스케일 1D. 네, 여기서 얘를 그냥 길게 해주시면 돼요. 아이, 다시 한번 스케일 1D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네, 아이고 바보같아라. 여기서 클릭, 얘도 클릭.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네, 클릭.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잘라버릴 거니까. 여기서 또 스케일 1D로 요거 클릭. 네, 믹스에서 이것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요렇게 클릭. 자, 요거 아이고, 요 라인 하나 가져오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고, 얘를요, 네, 또 보시면 얘하고 인터섹트점 찾아주고, 스플릿을 네,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됐죠. 아,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작업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변형, 좀 눕혀놔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지금 얘가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요 바닥에 제대로 눕혀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여기 클릭, 여기 클릭, 네, 여기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한 직선에 지금 평면에 놓여진 거거든요. 지금 했던 건 이것도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 삼각형을 보시면 오늘 좀 내용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자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얘를 이렇게 평면으로 만들면 아이고 네 뽑아서 이렇게 해서 평면으로 만들면 요 면 있잖아요. 요 면이 지금 보시면 요 면이 이 바닥에 얘하고 요만큼 각도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눕히는 방법은 이 로테이트 요거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누를 때 쉬프트 누르면 딱 요렇게 변해요. 쉬프트 누르시면 바닥하고 그 스냅을 걸어주거든요. 그럼 얘가 평면을 딱 누른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 잡고 누워주면 되는데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사실 아마 요거 클릭해서 요거랑 요걸 텐데 예 요거랑 요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저는 퍼스펙티브에서 그냥 바로 했으니까 여기서 오른쪽 버튼 로테이트 3D에서 기준점을 요거랑 요거 잡아주고 여기 있는 요 인터섹트 포인트를 여기 있는 요 인터섹트 포인트죠. 요거 요걸 잡아야 돼요. 요거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주면 이렇게 바닥이 붙는 거죠. 아이고 어려워라. 됐나요? 이렇게 대충 네 제가 지금 하여튼 요렇게 작업해봤고 나머지 작업은 이제 다 됐고요. 요거랑 아까 여기 별 모양 만드는 거랑 이제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저한테 필요한 건 사실은 아이고 아까부터 헷갈리네. 사실은 이게 이 두 개는 필요 없죠. 얘는 필요 없어요. 얘는 필요 없고 얘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 얘만 있으면 요 센터점을 기준으로 얘 센터점 맞지 참. 네 요걸 기준으로 얘만 있으면 돼요. 자 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아까 제가 기억나시나요? 어떤 원이었는지 원이 6이었나? 60 그죠? 왜 이렇게 커? 아, 아니구나. 네. 여기가 60이죠? 요걸 기준으로, 트림, 얘 자르고, 얘 자르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아, 그러고 보니 얘를 자를 필요도 없었네. 이런 바보 같은. 그죠? 얘 자를 필요가 없었죠? 저 혼자 지금 쇼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모델링 방법이 있구나. 그 정도만 한번 네, 경험해 보시면 이렇게 트림 얘 잘라버려도 될 것 같아. 자르고 다시 또 만드는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네 왜냐면 결국은 그래 예전에 만들 때보다 너무 어렵다 했어.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한 번에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얘를 안쪽으로, 아, 또 사이즈 맞춰야지. 아, 왜 이래.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죄송합니다.
센터 좀 더 필요하니까. 여기서 스케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하고 얘가 몇이 되면 되죠? 15? 아까 15였죠, 우리 저거. 별 모양. 또 확인하러 갑니다. 네, 맞아요. 15. 그러니까 얘도 15로 하고, 센터점으로 다시 여기다 갖다 놓고, 다시 원을 그려야겠죠? 자, 여기 선택해보고, 역시 또 오버했어. 자, 여기서 클릭. 그 다음에 15. 아니다, 15 아니지. 60이죠. 클릭, 60, 엔터. 자, 이렇게 하고, 얘 잡고, 트림, 자르고, 자르고. 자, 다 됐습니다. 아, 그냥 해볼까요? 안쪽으로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고, 역시 돌려주기 해서 이렇게 되면 됐죠. 되긴 됐는데 이 안쪽이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서 아까 제가 늘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걸 해서 트림 잘라주고 얘를 다시 스케일 1D로 프로젝트 크고 늘려주고. 네, 오늘 좀 버벅댔는데 네 센터점을 위해서 자 여기서 안쪽으로 15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클릭 아하 지금 아 다섯 개가 아닌가? 세 개인가요? 네, 이렇게 돼야 되죠? 네, 세 개죠. 다섯 개가 아니라 얘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얘가 세 개죠. 네, 얘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여섯 개가 되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역시 부울린을 네, 실행을 해주시면 요 모듈이 됐죠. 요 모듈이 됐고,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 아까 옵셋 자 여기서 duplicate face border 클릭 여기도 클릭 해주면 네 라인 나오고요. 라인에서 옵셋 아이고 어려워라.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또 한번 해주고 그래서 익스트루드 20. 아, 아까도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네. 마이너스 20.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부울린 해주고 얘를 폴라어레이 30도죠? 아, 3개죠? 이렇게 120도씩 해서 만들면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울린 유니온을 끝으면 얘가 바로 얘와 함께 예, 그 모듈 역할을 하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클릭하고 자, 여기서 자 페이스 익스트루드 얘를 클릭하고요. 뽑으실 때 예, 얘 노를 하면 얘는 이제
그 하나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250. 아이고, 반대로 나가주시는. 다시 한번 클릭. 마이너스 250. 자, 여기 이렇게 되고요. 자, 얘를 얘에 맞춰서 무브. 자, 여기서 여기다 맞추고 그 다음에 돌리기 오른쪽 버튼 로테이트 3D 여기 클릭 얘 클릭 여기다 맞추면 요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 갔나요? 와, 어려워라. 다 선택하고 폴라오레이. 오늘 폴라오레이 도대체 몇 번 하는 거야? 여기 클릭 엔터. 아이고, 아니죠. 다시 한번 센터점 한번 클릭. 그 다음에 3이 아니라 5. 엔터 엔터 엔터. 그러면 예, 이렇게 예, 별이 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또 이 면 선택해서 여기까지 딱 해주면 요거 나오겠죠. 얘를 또 플라우레이. 아이고, 또 잘못. 예, 센터 클릭 클릭 클릭.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모듈이 예, 나오는 겁니다. 얘를 다 이어주시면 아까 같은 예, 이런 모양의 별이 된답니다. 하하하. 뭘 좀 오늘 좀 저 혼자 널뛴 기분이 좀 드네요. 어떠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조인트 부분 만드는 거는 역시 페이스 요거 익스트루드 해서 해주시고 요거 클릭한 다음에 한번 엔터 누르고 여기가 20이었으니까 40으로 나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델리트 인풋의 노랑 예스는 이게 나오면서 이 오브젝트랑 합쳐주거나 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얻어간 게 있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40으로 40 맞나? 마이너스 40이네. 40 엔터 쳐주면 여기 있는 이렇게 조인트 부분이 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되게 많이 들어가요. 한 80개 들어가나? 여기에 이게 하나 6개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보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 양쪽에 또 여기 다 들어가죠. 이걸 열심히 출력해서 만들었는데 아, 사무실에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네, 지금 분해해가지고 벽에다 걸어놨어요. 네, 됐습니다. 아이고, 힘들었네. 뭐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오늘 사실 좀 중요했다고 보는 게 저는 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로테이션 3D 예, 요걸 가지고 어떻게 기준을 잡아가느냐 하고 플라워레이 뭐 해서 예, 요렇게 해주는 거 다각형 그리고 톨러런스에 대한 약간의 이해 뭐 이런 거 좀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형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떤 덩어리와 어떤 덩어리를 자르고 나누고 이어 붙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방법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오늘은 뭔가 좀 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작용하면서 뭔가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혼자 계속 널뛴 기분이 좀 드네요. 모델링 자체가 일사천리로 이렇게 쭉 되는 게 아니라서. 자, 그리고 약간 이제 팁이라면 이런 거 길이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 요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서페이스 익스트루드 서페이스가. 그래서 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빼는 거는 스냅 때문에 그런데 자 빼는 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 나가면 이제 더해지는 거고. 네. 무브 페이스도 있나요? 아, 무브 페이스. 네. 그것도 좋죠. 무브 페이스. 근데 이게 그게 모델링이 약간 뭐라 그러지? 요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클릭. 네. 요거 클릭하고 기준 잡고 요렇게. 아, 이게 더 낫겠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네. 뭐 방향으로 20 하고 엔터 치면 아닌가? 예, 네, 마이너스 20. 엔터. 이렇게 주면 이렇게 밀어지는 거죠. 네. 요거 이제 좀 길어 보이니까 줄이는 거 예. 네, 말씀해 주시는 거. 이렇게 방향만 잘 잡아주고 얘도 20 엔터 하면은 아이고 20 엔터 네,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네, 모서리를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줄이는 거죠. 클릭. 그러네. 이게 더 쉽네. 네, 이렇게 줄이면 사이즈가 네, 줄겠죠. 네, 오늘 아 그렇게 길어지진 않았네요. 그래도 어떻게 한 시간 안에 됐고요. 아 플러그인. 네 그쵸. 플러그인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이런 걸 빨리 찾는 게. 한번 볼까요 우리도. 네 맥스에서 보신 것 같은 플러그인이네요 요거. 맞다. 이거 전개도 만들어주는 게 있다던데. 다음에 한번 이것도 좀 봐야겠네요. 이거 되는 거면 다음번에 한번 해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무한합니다. 이런 게 있었으니. 사실은 찾아보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 저 형태를 그 만들어가는 과정의 어떤 의미라기보다 제가 이제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네, 나온 형태라서 사실은 네 이미지가 정해졌으면 이런 걸로 만드는 게 더 좋겠죠. 네, 전개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플러그인 가지고 한번 네 또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 없으시면 정리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는 네, 조금 더 요거보단 가벼운 건데 그 뭐 또 가벼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조인트 모드를 이용해서 네, 가구에 좀 응용한 사례들을 좀 찾아가지고 또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5월 달에는 네, 시리즈로 좀 그 5월 한 달은 같은 주제를 갖고 네,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매주 좀 다르게 준비했더니 저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좀 내용도 조금은 자칫 준비가 좀 덜 된 상태로 예, 방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좀 가벼운 것들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